돼지 고장이 없지? 고장이야, 다 고장. 1, 0, 2. 응답이 없습니다. 0, 1. 응답이 없습니다. 잠을 한 번, 잠을 한 번. 식사했는데요. 식사하셨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가자. 어, 이런 역대급이 있나? 요 안 되면 끝났어 이제. 저 요 안 되면 안 돼. 야, 두 팀이 다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예,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예? 그냥 문을 열어. 올라오라는 거야. 올라오라는 거야. 그냥 문을 열어 주셨네. 와, 퀴즈기 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당선이시죠. 예. 괜찮습니다. 아버지 내가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네. 저희들은 그 저 하기 식사 하기 식사. 밥 먹었어요. 식사? 밥 먹었어요. 준비된 게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쩜 갈아입고요. 천천히. 그러면 아버지. 어머 어떻게 언니게 언니야. 어머니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어머 어떡하지?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얻는 게 언니냐? 밭은 있는 데는 없으면 없는 데는 우리 오늘 우리 종이 호동이 식구가 되시겠습니까? 네! 식구가 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눈 닫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내가 좀 피그말리오. 된다 하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51분 9분 남겨두고. 예스! 이게 레드벨벳 클라스. 되는구나. 너무 좋으시잖아. 너무 네. 기뻐하시잖아. 네. 네. 어머니 너무 따뜻하시네. 네. 정말 간절히 원했더니 종료 9분 전에 피그말리온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 아버지. 날씨는 춥지만 양재동의 가장 따뜻한 하우스. 야. 비행기가 쫙 멋지게. 우와. 집안 곳곳 이국적인 소품들로 가득한 양재동 어느 중년 부부의 기적 같은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 완전 변신하셨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우리 오늘 반찬도 진짜 어. 별로. 예. 아니 저는 벨소리가 나니까 그냥 툭 눌렀어요. 우리 남편이 인터폰을 보더니 여보 강호동 씨가 왜 우리 집에? 그래서 저는 뒷감으로 아 한끼 줍쇼. 한끼 줍쇼. 아 한끼 줍쇼. 저 정말 열심히 먹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최초로 우리 양팀 다 실패할 뻔했는데. 맞아요.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열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머니. 예. 오늘 와 식상 건너지셨어요. 저희가 점심을 좀 늦게 먹고서. 예. 이제 저녁은 조금 이따 먹자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늦은 저녁을 뭐 드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고기요. 어? 진짜요? 우와. 소고기요? 아까 등심 얘기했잖아. 아까 등심 얘기. 아버지 근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레드벨벳. 우와. 이름은 솔직히 모릅니다. 이름까지 몰라도. 저는 조이입니다. 아버지 근데 레드벨벳은 어떻게 하세요? 뮤직뱅크가 큰. 아 진짜요? 가요 프로그램. 예. 제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누구예요? 레드벨벳. 예. 하이파이. 이건 뭐예요? 이 그림은 뭐예요? 여보 그냥 다 얘기하세요. 당신 기념이네 마지막 저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뭐 분야의 전문가인지 우리가 맞춰봐도 돼요? 어? 맞춰보세요. 그래야 재밌지 아버지. 한편 오늘의 메인 메뉴 소고기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는 주방.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고기만 조금 꾸면. 어 맛있겠다. 제가 좀 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조이는 어머님을 도와 정성스레 소고기를 굽고. 고기도 잘 구시네. 웬일이야. 어머, 이게 저 조개젓입니다.
네. 그지 바지락. 예. 배고픈 호동은 주방을 기웃거리며 곧 흡입하게 될 반찬을 미리 예습한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두 남자도 상차림에 합류하고 실패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 끼를 다 함께 준비한다. 아버지, 아버지,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저 지금 우리 손주들 둘이 있고. 아, 자녀분들 어릴 때가 이거 손주? 손주입니다. 예. 그러면 사라의 몇 남 몇 년? 하나입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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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들어오자마자 난 아버지 호동이 눈에 처음 들어온 게 이 사진이에요. 네, 딱 걸린 거지 뭐. 예, 해서 보니 많은 우리 동료 후배분들이 새로운 인생 비행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 항상 건강하세요. 축하합니다. 와, 이거는 가슴에 와닿는데요. 푸른 하늘, 맑은 마음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렇죠? 와, 가슴에 갑자기 감동이 확 옵니다. 그 아버님은 그러면 이제 그 파일럿 이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거 보시면은 뭐 딱 예. 확실하게 나온. 예. 근데 공무원. 예. 예. 아버지 사관학교 예, 졸업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와. 77년도 최우수 대대. 아, 이런 사진은 멋지다. 우리 아들입니다. 안 돼. 잘 고고하셔야지.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님이 아들이랑 똑같지 못하. 그럼 포병 출신이야. 그래도 멋있잖아요. 넘넘하다 진짜. 나보다는 좀 잘생겼어. 다행입니다. 업그레이드 됐네. 좀 업그레이드. 제가 아버지 맞춰볼까요? 예. 인상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쫓아갔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파일럿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도서를 인정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주방에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 맞춰볼게, 내가 아버지 무슨 직업인지. 아. 예, 좀 이따가. 예. 아들도 같은 직업이에요. 호동이가. 예. 아. 아버지 이걸도 뭡니까, 아버지? 제가 탔던 베개. 너무 멋지다 이거는. 와, 진짜. 야, 이건 진짜. 진짜 그 말로만 듣던 빨간 마을아. 예,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와, 여기가 진짜 박물관 같아요.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나가고. 하... 야, 지금 아버지 진짜 딱 제복 입으시고 딱. 한때 그랬죠. 지금 아버지한테 한번 써볼게. 예, 안 따라갑니다. 예, 한번 그래도. 아, 어제는 아버지 어머니 가면 지도해봐라 예. 하잖아요, 아버지. 예. 원래 남편 머리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예, 너무 이게 너무 귀한 게 돼가지고 예. 어머, 아버지 좀 받으시죠. 아버지가 그 상한학교 공무원. 이거로 쓰신다고? 제가 이거 아버지 제가 감히 건방지게 했어도 되겠습니까? 써보십시오. 그러면 예. 고만. 됐네.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안 돼요. 아니 여기 됩니다. 늘어나니까 들어간다. 아, 예. 예. 이렇게? 어머니 귀여워요? 이렇게 딱.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안 맞죠. 여기 안 돼. 이게 입가에서 해야 되는데 조야 이런 영광을 저 써보세요? 이건 엄청난 뭐 아무튼 허락하시면 아니 저희 아, 뭐, 저희 우리가 영광이죠 뭐 그냥 쏙 들어가지 우와 이거 완전 그건데 너 아버지 옆에 이거 좀 채워주자 정말 멋있다 오 됐어 오 너무 멋있어 오 뭐 그 카메라 봐봐 너무 그래서 이거 진짜 비행기 모는 것처럼 해봐 지금 그냥 어 몰라요 몰라 비행기 모는 거 아니야 스틱 좀 오! 비행기 뭐라 그거? 이렇게 봐! 쭉! 그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거? 내려갑니다. 너 이거 찍어라. 이거는 귀한 사실이다. 멋있다. 되게 멋있다. 뭐 진짜 멋있어요. 그것도 써봐도 돼요? 어떻게 또 쓰신다고? 돌아서 내가 돌아서 쓰고 내가 쓰고 딱 돌리는 거야. 자. 어머 너무 예뻐. 레디 액션. 액션.
잘 어울린다. 진짜? 사진 찍어야지. 찍어야지, 찍어야지. 사진도 남겨야지. 이것도 같이 찍어요, 영상이.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28일 날이 이제 비행으로서는 마지막 비행이에요. 앞두고 있는 예, 11월 28일 날. 고별 비행. 예, 고별 비행. 예. 이제 나이가 이제 딱 하루 이제 한 번 남은 네. 한 번이요? 고별 비행을. 와, 저기 이런 인연이 있지? 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뭘로 선물해 줄까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한 대 사줄까 하고 했는데 정말 강호동 씨가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남편한테 선물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차려진 건 없지만 여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정말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강호동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도 선물 이렇게 예쁜 어디서 감히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괜찮네. 그렇죠.